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사냥 실력이 없는 녀석에게 먹잇감은 그림의 떡이다. 녀석 뚫어지게 바라만 볼 뿐 소득이 없다. 드디어 좋은 자리를 넘보는 녀석이 나타났다. 부지런을 떨어 얻은 자리를 쉽게 내줄 순 없다. 그러나 백로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더 이상 견제가 어려워졌다. 제대로 한 자리를 차지한 쇠백로는 백발백중이다. 오히려 백로들끼리 자리다툼이 벌어졌다. 야생의 세계에서 싸움은 승부가 나야 끝이 난다. 결국 한 녀석이 물러나고 만다. 해오라기에겐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했다. 행복한 아침 식사에 잉어들도 꼈다. 녀석들도 줄 세우 사냥을 하고 있다. 물이 살아나면서 이것은 많은 생명들을 품게 됐다. 물총새도 그중 하나다. 딱따구리처럼 예리한 부리를 가진 녀석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서 물속을 응시하다가 물고기가 지나가면 쏜살같이 내려가 물고기를 낚아챈다. 녀석, 사냥을 위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심기 일전에 다른 나뭇가지에 자리를 잡은 녀석. 또다시 물속을 응시한다. 드디어 급하강. 이번엔 성공이다. 먹잇감은 여러 차례 패대기 쳐 기절시킨 뒤 먹는다. 더 이상 움직임이 없자 먹어치운다. 녀석,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모양이다. 또다시 사냥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놓쳤다. 그런다고 포기할 녀석이 아니다. 사냥의 성공에 입에 뭔가 물려있다. 이번엔 줄 세우다. 기절시키느라고 여러 차례 패대기를 친다. 야생동물들이 행복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 그건 이곳의 자연이 되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인위적으로 만든 습지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처음에는 맞는 그 고통도 있었고 모기든 많았었고 뭐 물도 정화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고기라든가 뭐 철새라든가 맞는 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수질도 역시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교훈이 삼은 것 같아 보니까 습지를 만들게 되면 한 가지 식물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양한 수생 식물들이 함께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게 습지 역할이다 하는 걸 많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한 일은 그저 갈대를 심는 것뿐이었다.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됐다. 자생적으로 수생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보다 조화롭게
수질 정화가 이루어졌다. 안정된 식물 분포는 다양한 생명들을 불러들였고 생명들에게 훌륭한 은신처이자 새 생명을 잉태하는 보금자리가 되어줬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생명들이 만찬을 즐기는 풍경. 이것은 자연이 일궈낸 기적이었다. 물이 흐르듯 자연의 순리에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와호 갈대 습지 공원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배워야 할 지혜인 것이다.